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배우 이정재 씨가 함께 찍힌 사진입니다. 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사진이 지난해 11월 커뮤니티에 공개되자 이 종목 주가가 7천 원대에서 6만 원대로 치솟습니다. 이 씨와 연인 사이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이 몸담고 있는 곳이라 이른바 한동훈 테마주로 엮인 겁니다. 하지만 총선 다음 날 24% 급락한 데 이어 오늘도 하락하며 이틀째 추락 중입니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야당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향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인 종목은 총선 직후 22% 하락했다가 오늘 조금 반등했습니다. 회사 측의 부인에도 조국 혁신당 대표 테마주로 거론된 종목은 선거 기간 주가가 배로 뛰었다가 총선이 끝나자 역시 내림세입니다. 선거 당일에 가까워질수록 뚜렷하게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관찰이 되고요. 선거가 끝나면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하는. 오른 건 이번에 재입성한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자 관련주 정도입니다. 실제 정치인과 엮이는 업체 간의 관련성이 희박한 만큼 전문가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금융당국도 정치 테마주 불공정 거래 제보를 받는 등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